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이유로 이렇게 모였을까요? 왜 모였을까요? 뭘까요? 저희는? 과연 토끼들까지 불러서 집합. 우리 바로 응원방 공개하러 왔어요. 드디어 우리가 직접 만든 응원법인데 정말 여러분과 우리 버니즈와 함께 신나게 같이 응원할 수 있도록 열심히 고민해서 만들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과정이 꽤 길지 않았어요? 길었지. 저희 회의하는 데 하루 동안 네, 모여서요. 모르겠어. 아이디어가 어떻게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맞아요. 근데 뭔가 초반에는 이렇게 서로 각자 아이디어들을 생각해내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모아서. 회의처럼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고 딱 정하고 응원법을 만들었는데요. 되게 재밌는 아이디어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초반에 특히 영어로도 약간 변경해서 맞아요. 말하는 것들도 좀 고민했고 열심히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와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생각보다 진지하게 했어요. 우린 진지하게 했죠. 저희 하다가 저희 영상 보면서 저희 안무 영상 하고 약간 안무 보면서 같이 하는 거 또 맞아야 되니까 여기 소리 지르고 싶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의견 되게 많아서 저희가 맞아요. 진짜 많이 고민하고 했어요. 그럼 우리 첫 번째 곡부터 시작해볼까요? 근데 뒤에 뭔가 더 꾸미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뭔가 너무 비어있는데? 귀여워. 그럼 그 우리 D2 제목을 적을까? 왜냐면 영상 보면 어떤 곡인지 알아야 되니까. 이게 딱! 딱 뒤에 약간 뭔가. 좋아요. 그럼 D-I-T-T-O. 제일 가까운 혜린이가 해줄까요? 혜린이 언니가. 기대할게요. 어떤 식으로? 마음대로. 힙하게. 아, 아니면 D2. 아, D2는 조금 아름답게. 약간 위쪽에야 보일 거. 여기? 혜린의 미래야. 느낌 있는데? 귀여워. T. 귀엽다. 약간 이 당근 같기도 하고. 브로콜리 같아. 아, 귀여워. 마음에 들어. 여기 어떻게 할 원했지? 왜 화났죠? 아니, 입술은 웃고 있어야 돼. 화난 도넛? 아, 귀여워. 정체불명의 이게 머리, 뭘까? 머리 그리는 거 아니야? 각자 캐릭터가 있어. 이라오. 정말 신기하군요. 처음에는 딱히 계획은 없었고 그냥 그려보면서 생긴 건데 좀 뭔가 귀엽고 심플한 것보다는 뭔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이렇게 자주 그리는 얼굴들이나 이런 모양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나요? 저 이 오가 마음에 외계인. 들어요. 환한 외계인. 저 의견이 있어요. 나머지 눈이랑 입을 붙여주면 안 돼요? 우리 다섯 명이 만든 거 마지막 친구는 누구야? 맞아요, 이거 혜린이 언니. 이거 누구지? 진짜 혜린이 한이 닮았는데? 한이 언니, 아침에 일어나면 언니. 머리 이렇게 되잖아. 또 똑같아! 제발! 김지! 그럼 한이 언니로 일단 할게요. 와 닮았다. 좋다. 나 그렇게 생긴 건가? 같아. 가운데 센터 누구 할 거예요? 센터. 다니 지금 다니 선수니까 단디. 저 근데 D가 다니 언니면 좋겠어요. 그렇네. 다니야. 아 그렇네. 민지도 T 해줘. 아 이렇게. 오케이. 동갑이니까. 오케이. 저 얼굴 너무 네모난데요. I like it. 아니야, 아니 귀여운데. 민지. 좋다. 이게 뭐 긴 생머리 귀신 같아요. 맘에 들어요. 그래 너가 맘에 들면 됐다. 표정은 진짜 민지 언니다. 오케이 아이가 혜인이는 얼굴이 왜 얼굴이 왜 이렇게 커? 사탄은 아닌 같아. 너무 못되게 생겼어요. 아니 이쁘게 생겼어요. 맞아 예쁘게 제일 예쁘지. 제일 예쁜데? 제일 예쁘니까 제일 예쁜. 제일 미인인데? 비주얼이. 태인이 입 어떻게 그릴까요? 입 없이. 입 없이? 아니죠. 입이 포인트인데 입이 포인트. 그럼 W를 그려요. M. 아 약간 U. 약간 U. M. 넓은 M. 약간 펼쳐. 아니 뭐예요? M. 잠깐만. 뭐예요? Is that an M? 그럼 팔다리를 길게 그릴게요. 저기 봐요!
많이 해가지고. 다니엘 언니 어떻게 하지? 이미 계획이 있나 봐. 이렇게 하고. 그게 끝이야? 아니, 이렇게 하고. 돋보기 감성 뭔지 알죠? 아. 이거는 혹시 뭐예요? 이거 확대, 확대한 거예요. 확대하는? 이거 이 작은 거를 이렇게 확대한 거. 근데 왜 여기로, 아. 저 눈썹 산 포인트. 이게 과연 맞으려나? 우리 디토 이런 느낌이. 오케이. 아니, 디토 잠깐만. 어떻게 그렇게 돼버렸어? 아니, 해바라기야? 네. 좋아요, 여러분. 크리에이티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디토를 글자로 멤버들을 표현하면서 열심히 그려봤는데요. 그 디토라는 말은 그 뭐지 한국어로 번역하면 같이? 약간 나도 뭔가 공이. 같이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말해줘 say it back or say Ditto 하는데 약간 디토 말해달라고 하니까 디토 답장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딱 저희 포인트인 것 같아요. 만들고 나서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되게 신나요. 진짜 신나요. 진짜요.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시작 외쳐볼까? 그 게임입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뭐라 그랬죠? 방금 누구였죠? 시작. 해야 더 재밌는 거. 그러니까 처음 해봤는데 되게 재밌다. 그러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뭐지 라타타타 그거 진짜 맞아. 신나요. 라타타타 서로 보면서 이렇게 외치면 진짜 재밌어요. 만들면서 뭔가 술술 잘 나오는 부분도 있었는데 되게 생각보다 고민되고 어떻게 해야 되지 하는 부분도 있어서
계속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예,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하나 다 우리가 의미를 넣었잖아요. 네. 말해줘 이것도 버니즈 분들이 뉴진스한테 말해줘! 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저희가 상상하면서 넣기도 하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게 많았잖아요. 네, 저희가 엠박자로 쪼개기도 했었고 피치 높여서 올리기도 했었고 했는데 사실 후후 다 같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쌓여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대학 축제 같은 데 갔을 때 이렇게 막 엄청 해주셨는데 그걸 약간 기억을 더듬어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낸 응원법이니까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코에 토끼 털이 다 들어갔는 것 같아. 그만 흔들. 너무 많이 흔들었다. 너무 신났어. 너무 신난 나머지. 아니들들 너무 신났어. 오늘은 이렇게 또 응원법을 공개를 했지만 저희가 아직 응원법이 없는 노래가 있잖아요. 바로 뭐죠? Attention Hype Boy Cookie. 다 맞아요. 맞아요. Attention Hype Boy Cookie 응원법도 저희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올려드릴까요? 좋아요. 우리 버니즈들이 바로 볼 수 있게. 바로 Easy Access. Easy Access. 혼인에서 확인해 주세요. 혼인에서 만나요. 저는 좋아요. 오늘은 이렇게 디터 위안 응원법방. 이게는 아직 뭔지 모르겠어요. It's a masterpiece. 어쨌든 오늘 디터 위안 응원법을 공개할 때였고 저희는 OMG 응원법에서 만나요. 만나요. 안녕. 안녕.